느헤미야 7장 말씀입니다. 100년이 넘게 끌어오던 성벽 공사가 모두 마쳤습니다. 느헤미야의 그런 탁월한 지도력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을 이렇게 중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끝이 아니고 일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정말 이렇게 두렵고 또 불안해하고 힘들게 살아온 그런 백성들에게 마음껏 어깨를 펴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가정과 삶이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세우는 일이 이제 남았고 시작되었습니다. 성벽을 완공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있는데 바로 사람을 찾아서 배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을 경비할 사람, 관리할 사람을 뽑아서 세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문지기, 또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웠습니다. 문지기는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또 자격 있는 사람들만 또 우리 편들만 모아서 성에 들여보내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만리장성이라는 큰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딱 네 번 역사적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면으로 돌파해서 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 그 문지기들을 매수해가지고 성에 침입해서 그 만리장성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성을 튼튼하게 잘 쌓아도 또 강한 문을 달아놔도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으면 견고한 성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문지기를 먼저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또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해서 세웁니다. 예배를 인도한 이들, 또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뭐 지략이고 힘으로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느헤미야의 어떤 그 신앙과 또 철학이 담겨져 있는 사람 세우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다 정착해가지고 100여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는데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힘들게 다시 세우고 쌓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 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내실을 다지는데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사람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혹시 뭔가 무너져 있고 또 흩어져 있고 흐트러져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무엇부터 세워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친동생 하나니였고 또 영문 관원이었던 하나냐라는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좀 친동생을 고위 관직에 세웠다 그러면 뭐 특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낙하산 인사라고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니아라는 사람이 잠깐 나오는데 이제 느헤미야에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의 참상을 알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성벽을 중수할 그 마음에 처음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 바로 이 동생 하나니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페르시아에서 술 따르는 관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관직에 있는 형을 불러다가 이제 고생스러운 이 예루살렘 다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이렇게 어떤 마음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 바로 이 동생 하나니였습니다. 출세하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비전으로 아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였던 것입니다. 함께 귀국해서 앞장서서 성 건축하는 일에 힘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영문 관원 하나냐가 나옵니다. 이제 성 한쪽에 성문을 지키는 그냥 그 하급 그런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성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잘했으면 느헤미야는 그를 이스라엘의 이렇게 지도자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어진 일,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게 끝까지 잘 감당하니까는 또 성실하게 탁월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니까 느헤미야의 눈에 들어서 그가 또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자격 조건이 나오죠. 개역 개정에 보면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실한 사람, 또 정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반듯하게 세워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머리 똑똑하고 눈치 빠르고 처세술 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 앞에 필요한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리더로 그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4절 보면은 성을 든든히 지키도록 또 사람을 그렇게 세우고 명령합니다. 적들이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을 수 있죠. 성에 침입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성을 이렇게 파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 자기 집 앞을 이렇게 지키게 합니다. 내 자신의 어떤 안위 또 우리 가정의 안정이 성 전체에 그런 안정과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작은 부분 같지만은 그것이 무너지면 성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세우는 얘기가 계속해서 71절까지인가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38절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얼마나 내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어떤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런 작은 일들, 맡겨진 그러한 일들, 또 공동체 속에서 서로 그렇게 일들을 분담하고 협력하고 서로 돕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을 방해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보면은 백성들 전체에게 일을 골고루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 교회 공동체의 일, 한 사람이 다 그 일들 할 수 없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겨줘야 되고
봉사해 줘야지만이 교회가 이렇게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체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돕되 자기 자신부터 가정부터 또 잘 세워가야 됩니다. 그것을 소홀하게 하면 흠이 될 수가 있고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잘 돕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 자신의 믿음의 신앙을 잘 세우고 또 서로 힘이 들거나 어려운 과정들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 주면서 협력해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개역개정의 성경에는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일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을 먼저 모으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성을 완공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적은 거예요. 사람이 적다 보니까는 뭐야 성이 온전하게 이렇게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수도 해야 돼. 파수꾼도 세워야 되고 또 집도 건축하고 세워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일들을 다 못하는 거예요. 몽골에 비전 트립을 2013년도에 갔었어요. 여름에 갔는데 인건비가 되게 싸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울란바트라 수도가 이렇게 개발이 많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왜 이렇게 개발이 안돼 있어요? 도시가 나라가 적은 땅이 아닌데라고 물었더니 대기업에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람들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인재가 없어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어도 소비할 수 없는 그런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지 못한다고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완공했는데 이 안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이 돌아온 사람들은 2차, 3차 돌아온 사람들이요. 많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적은 수가 돌아와서 돌아오자마자 하는 일이 52일 만에 성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성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1차에 온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어디서 사는지 다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다가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러 분야로 조사하죠. 처음에는 가계별로, 가문별로, 지역별로 구분하지 못할 때는 그냥 이렇게 무명인들로 거기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해서 성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절 이하의 말씀들이 그 인구조사 보고서를 에 나온 내용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는 이제 지도자들의 열두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었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들도 우리 신앙을 이끌어 준 분들이 있죠. 목사님의 말씀으로 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도 있고 리더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더 어떤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힘쓸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의 영향으로 더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열두 지도자들이 이 스룹바벨을 비롯한 열두 지도자들이 민족을 이끌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8절에서 24절의 말씀은 가문에 따라서 소개하는데 17개 가문에서 16,722명이 이름과 숫자가 그렇게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8절의 말씀 보면 이제 지역별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본적지별로 그렇게 분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개 마을의 성읍에서 8,684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38절 이후에는 또 레인과 이 누락된 사람들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100여 년 동안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거 다 내려놓고 이 고생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면 고생스러울 것 뻔히 알면서도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으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자리로 돌아와야 되죠. 헌신의 자리, 하나님 섬기는 자리, 그 봉사의 자리로 돌아와서 섬길 때 정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포로 생활 중에도 믿음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낱낱이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헌신의 자리, 또 내게 마음 주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곳이 믿음의 그런 성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기도하는 자리고 찬송하는 자리고 경배하는 자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고 또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을 사모할 때 정말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경배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에 신앙의 문을 지키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경배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고생스럽게 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배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 고생스러운 자리에 민족을 이끌고 와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듯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내 가정과 일터 또 그런 어떤 섬기는 자리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가 드려지기를 원하고 찬송이 드려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돌려지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다 자녀들이 부모들은 자녀들 집을 나가면 다 걱정하잖아요. 백방으로 알아보고 찾아보고 친구들한테 전화하고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향한 사랑과 그 예배가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서 그렇게 세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세워져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